화산을 내려와 이번엔 화산 폭발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풍경이 눈길을 끄는 로토루아로 떠납니다. 타오포 화산지대에서 활발한 지열 활동을 볼 수 있는 로토루아. 도시에는 같은 이름의 로토루아 호수를 비롯해 총 18개의 호수가 있습니다. 그중 지금도 뜨거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와이망구 화산 계곡은 1886년 6월 이 타라베라 화산 폭발로 생겨난 것입니다. 이 폭발로 산 꼭대기가 날아가 버린 타라베라 산은 현재 휴화산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거대한 분화구는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가장 큰 볼거리는 바로 이 형형색색의 지열 온천지대입니다. 이들은 화산 폭발 후 형성된 분화구에 온천물이 고이고 다양한 강물들이 온천에 녹아 오묘한 물빛을 만들면서 형성된 것입니다. 이거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와이어타프 지열지대라는 겁니다. 지열이 막 나는 데이기 때문에 이와처럼 그 온천도 있고 스팀이 많이 보이죠. 예. 온천 온도가 거의 100도쯤 돼요. 색색깔의 빛을 내는 모습이 화가의 팔레트와 닮았다 하여 예술가의 팔레트라 불리는데, 실제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 같이 화려합니다. 예, 우리 흔히들 지구는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다소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고 과학적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건 뭐냐 하면 가장 구체적인 예로 화산이 있어야 됩니다. 태양계의 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행성하고 위성 다 합치면 한 100개가 넘을 겁니다. 근데 유일하게 활화산이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위성이 하나 있어요. 목성의 위성 2호에는 활화산이 있어요. 아직까지 그 두 개 이외에는 발견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산이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구 지각판이 움직인다는 말이야. 해양판이 지각 저 밑으로 들어가면서 녹아갖고 마그마가 생기잖아요. 그 마그마가 올라오는 게 화산이기 때문에 화산이 있다는 거는 지구 껍질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한 그 지구 껍질이 살아서 움직여서 마그마가 생기고 그 마그마가 암석이 되고 그 마그마 작용에 의해갖고 형성된 지각. 이것이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구의 여러 가지 생명활동들이 그걸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온천에는 여러 색을 내는 강물들과 고열에 견디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잖아요. 지금 학자들 추정하기는 1억 년 후에 지구가 생겨 1억 년 후에 대양이 바다가 형성됐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지구 초기에 그 생기는 지구는 그 표면이 멜팅 상태, 녹아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수천 도가 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이래도 바다가 형성됐더라도 온도 자체가 수백 도는 난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100도 이상 되는 온도 하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체 진화가 지금 뭐 36억 년 혹은 어떤 자료에 하면 40억 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40억 년 초기 지구는 상당히 지금보다 뜨웠던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그때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열에 저항할 수 있는 고열 세균이 되는 거죠. 그런 세균이 발견됐어요. 온천지대에서. 네. 그와 동시에 그 초기 지구의 그 바다는 굉장히 짧다고 보고 있어요. 그 아주 염도가 높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생존하는 박테리아. 고염세균. 그래서 고열세균하고 고염세균이 새로운 생물의 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걸 뭐냐 하면 고세균, 오래된 세균이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주 뜨거운 환경, 이런 데서 이제 지구 초기에
생명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지열지대의 이 온천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 있습니다. 테포이아는 로토루아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지대입니다. 500개가 넘는 이곳의 온천 중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우투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은 일정한 간극을 두고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현상입니다. 포우투 간헐천은 4시간당 한 번꼴로 온천수를 내뿜습니다. 지오서멀 단지에 있는 간헐천인데 이어서 가장 분출이 높을 때는 거의 30m까지 올라간대요. 30m 올라가고 이쪽에 옛날보다 좀 약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에 그 아파트단지 들어서면서 건물이 들어서면서 이쪽에 그 지열 시스템 온천수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막고 나니까 다시 옛날처럼 약간 세졌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간헐천 부근에서 종유석처럼 보이는 회색 암석은 석회암의 종류석이 아니고 사실은 주로 실리카인 분말 형태의 SiO2, 즉 유리 성분입니다. 암석 속의 석영 성분이 회색 가루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울퉁불퉁한 지표면 곳곳에서 뜨거운 김을 내뿜고 있는데요. 과연 포우투 간헐천의 위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곧이어 온천수를 내뿜기 시작합니다. 아, 물들이 쫙 올라가네. 우와. 서는 분수가 드물거든요. 근데 로마나 이탈리아 이쪽에서는 분수를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지중해 저쪽에 주로 하산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수를 많이 본 거예요. 이 물의 분출을. 동양문화권에서는 이런 걸 드물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분수가 그 자연에 거슬리는 힘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폭포는 많죠. 동양하에 폭포는 많은데 분수 그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거슬리는 것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이랄까. 그래서 동양문화권에서는 폭포는 많은데 자세히 떨어지잖아요. 근데 서양문화는 분출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자연을 극복한다는 그런 것이 분수하고 폭포 모티브에서 읽을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은 때론 자연에 순응하고 때론 자연을 극복하며 살아갑니다.
지구의 저 깊은 곳에서 내뿜는 생명의 숨결. 지금 저는 살아있는 지구를 느낍니다.